네, 안양 냉천지구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 주택도시공사 GH가 개발 입금 사용을 놓고 원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재원 분담 문제로 관할 관청인 안양시와도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안양 냉천지구. 관련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97세대와 장기 공공임대인 행복주택 91세대가 공급됩니다. 공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데 재원 부담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GH는 건축비 95억여 원을 내는 대신 토지 매입비 50억여 원은 안양시가 맞는 것으로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안양시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땅을 사들일 법적 의무가 없다며 분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없어요. 법령 근거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팽팽하게 대립하고 그럴 건 없는. GH는 안양시가 당초 약속을 어겼다고 반박합니다. GH 관계자는 2022년 공문 등을 통해 안양시가 토지 매입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번복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 간의 갈등에 지역구인 강득구 국회의원실에서 국토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국토부는 회신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공공에게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처분 방법은 최종적으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땅과 건물을 인수할 때는 인수 비용을 땅과 건물 가격을 합한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따로 분담하겠다는 GH의 계획이 애초부터 맞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GH는 안양시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OBS 뉴스 윤종화입니다.